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무속 기소된 지 354일 만인 오늘 오후에 열려서 TV로 생중계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5개가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GM의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측이 오늘로 예정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자 노조원들이 항의하면서 사장실을 점거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F-15K가 추락해서 조종사 2명이 숨진 걸로 보입니다. 공군은 조종사 1명의 시신을 수습한 데 이어서 오늘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도 내버려둘 수 없는 문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약한 황사가 지나가겠고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져서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낮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8시간 남았습니다. 네, 판사가 재판장에 들어와서 선고를 할 때까지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데 최종 선고는 4시는 돼야 나올 듯합니다. 먼저 이 사건 시작부터 오늘까지 전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6년 9월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고 한 달 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이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최순실 씨를 포함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등 측근들은 재판 과정에서 점차 박 전 대통령의 등을 돌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후 6개월간 5명의 국선 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기소된 지 354일, 118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련자만 51명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일단락됩니다. 법원이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오늘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8가지인데 그중에 이미 15가지는 다른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선고를 내리는 같은 판사가 이미 최순실 씨한테 징역 20년을 내렸기 때문에 역시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김기태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13개가 최순실 씨와 공모한 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등입니다. 최 씨 1심 재판부가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는 만큼 11개 혐의는 최 씨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강제 인사 조치 등 4개 혐의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최순실 씨는 1심에서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에겐 최순실 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대부분의 혐의가 대통령직을 이용한 것인 만큼 최고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을 더욱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선 CJ 이미경 부회장 강제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첫 판결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과 별도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와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를 놓고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중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중국과 맞서길 꺼렸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면서 중국의 무역 장벽을 허물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대중국 관세폭탄 조치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이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500조 원대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거론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대 대통령과 달리 중국과 경제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ny years no president wanted to go against China economically and we're going to do it. 이어 중국을 존중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친구지만 자신은 미국을 대표하는 만큼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중국에 의한 지적재산권 도용도 더 내버려 둘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We can't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So we're at a point where we had to do this. 행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관세 부과 계획은 중국의 무역 장벽을 허물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언과 트윗을 종합하면 중국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높이진 않으면서도 먼저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어제 오후에 한국 GM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했습니다. 회사가 돈이 부족해서 오늘 주기로 했던 성과금 450만 원을 못 주겠다는 데 항의를 한 겁니다. 가뜩이나 사이가 안 좋은데 더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한국 GM 부평공장 본관에 있는 사장 사무실. 성난 노조원들이 직기를 부수고 사무실 점거에 나섰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된 성과급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사측의 통보에 집단 행동을 벌인 겁니다. 카허 카젬 한국 GM 사장은 어제 오후 직원들에게 이메일 공지를 통해 1인당 45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였고 본사와 채권단에 추가 자금 투입이 없다면 4월에 예정된 각종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노조원들이 사장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노조 측은 지급일 전날 문서로 지급 불가를 통보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폭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처할 방침입니다.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미국 본사의 협상으로 어렵게 회생 계획을 마련했지만 임금 삭감 등 자구안에 대한 노사의 대립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리 앵글 미 GM 사장은 4월 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GM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하던 그 시간에 경북 칠곡에선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추락해 20대 조종사 2명이 숨진 걸로 보입니다. 앞쪽에 탔던 조종사의 시신은 수습을 했고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이 계속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입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가 경북 칠곡군 하카리의 유학산 자락에 추락했습니다. 추락 전투기 조종사는 29살 최모 대위와 27살 박모 중위로 사고 1시간 전쯤 대구 기지를 이륙해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시가지 상공에서 고도를 낮춰 비행하다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전투기가 평소보다는 아주 낮게 그냥 안개 속으로 날아가다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한 10초나 20초 후에 꽝 그게 연달아서 한번 시험해봤지만 한 수번 이상. 사고 직후 군은 모든 기종 항공기의 비행 임무를 중단하고 수색에 나서 2시간 만에 유학산 9부 능선에서 전투기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공군은 어제 저녁 앞좌석에 타고 있던 최대위의 시신을 수습한 데 이어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F-15K가 임무 도중에 추락한 건 도입 1년이 채 안 된 지난 2006년 6월 이후 12년 만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휴전선을 걸어서 넘을지 텔레비전 생중계를 할지 어제 남북 실무자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논의를 진행했는지는 비공개라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제는 답을 내지 못해서 곧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어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 없이 4시간 동안 밀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북한 정상의 정전 후 첫 남한 지역 방문이란 상징적 의미를 감안해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걸어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을 걸로 보입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했던 만큼 우리 의장대를 사열하는 안이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우리 측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두 정상 간 만남을 생중계하길 희망하는데 최고 지도자의 정제된 모습만 노출하는 북한 특성상 난색을 나타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북측이 대규모 경호 인력과 장비 반입은 물론 회담장 주변 JSA 경비병력 철수를 요구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양측 수석 대표는 차관급인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과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격을 높이자는 북측 요청에 따른 겁니다. 청와대는 북측과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구체적 논의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추가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이 관할하던 국가기관 돈으로 미국과 유럽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서까지 열흘 동안 돈을 3천만 원 넘게 썼는데 김 원장은 그동안 로비용 출장을 강하게 비판해온 걸로 유명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당시 의원은 국책연구원들의 잦은 해외 출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KDI 다 지금 이렇게 학회 참석하고 리크루트 하겠다고 매년 나가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국민 세금, 국민 돈 들여가면서 학회 참석을 위해서 이렇게 매년 나가야 되는지. 7개월 뒤인 2015년 5월 김 원장은 의원 신분으로 피감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원으로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을 열흘 동안 방문했습니다. 출장에는 김 원장과 비서관 1명, 그리고 연구원 측 3명이 동행했습니다. 김 원장과 비서관 출장 비용 3,077만 원은 연구원이 부담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한 출장 보고서엔 김 의원을 위한 의전 성격이며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의견 사항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 원장은 이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신 금감원 측은 당시 연구원의 민원 사항이던 유럽 쪽 지부 설립 계획을 출장 이후에 철회시켰고 예산도 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울산에선 시내버스가 공장 담장으로 돌진하면서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이 버스가 기울어지면서 피해가 더 커질 뻔한 걸 지나가던 시민들이 맨손으로 떠받쳐서 막아냈습니다. UBC 서윤덕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시내버스 앞부분에 부딪힙니다. 이 충격으로 버스는 중심을 잃더니 공장 담장으로 돌진합니다. 어머! 버스 쾅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걸 도와주세요 하고 한마디 아우성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처럼 손잡이와 의자가 부서지는 등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담을 무너뜨리고 멈춰선 버스는 앞바퀴가 가로수에 걸리면서 기울어졌습니다. 버스 안엔 운전기사를 포함해 3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2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맨손으로 버스를 세웁니다. 10여 분간 버스를 떠받치는 사이 119 구조대와 시민들이 승객을 구조했습니다. 서로 말도 없이 버스를 이제 세우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하시다 보니까 차가 흔들흔들하면서 조금 세워지려고 하는. 누구랄 것 없이 사고 현장에 모여든 시민들 덕분에 구조는 빠르게 진행됐지만 40살 이모 씨 등 승객 2명이 숨졌습니다. 또 4명은 크게 다쳤고 나머지 승객들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사회이사는 회사 밖에 중립적인 사람에게 감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야구팀인 넥센 히어로즈는 감독과 전력 분석팀장이 사회이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대표는 지금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히어로즈 구단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구단의 주요 임원들이 사내 이사로, 장정석 감독과 이모 전력분석팀장이 사외 이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장석 대표가 직접 선임했던 이들은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외 이사 제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냐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는 했죠. 저는. 물어본 주체는 대표이사님인가요? 네, 이장석 대표이사. 이장석 대표는요? KBO가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이장석 대표의 업무를 정지시켰지만 이 대표의 최측근들로만 구성된 이사회가 과연 이 대표로부터 자유로울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사회 구성만이 아닙니다. 사내 감사로 등록된 인물은 지난해 4월 사직서를 냈는데 구단에서 지금까지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 이사들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데다 사내 감사마저 사실상 공석이기 때문에 구단 운영을 감시할 장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히어로즈 구단은 법률 해석에 실수가 있었다며 장 감독과 전력분석팀장의 사외이사 사직서를 받겠으며 새 감사도 곧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네, 현재 서울은 빗줄기가 점차 잦아들면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봄비는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꽤 많이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2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고요. 추풍령에는 45mm에 가까운 비가, 제주 윗세우름에는 거의 8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까지만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최고 1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미세먼지와 황사가 또다시 걱정입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특히나 오후에는 일시 매우 나쁜 단계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면서 서울이 10도, 태백도 10도, 대구는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새벽 곳곳으로 는 눈이나 비 예보가 또한 차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타페 이런 먼지 너 때문에 먹치기 먹치기 아 나 갑갑하네 용각산 쿨 터너 생약성분이 목을 촉촉하게 용각산 쿨 좋아 보이는 것과 정말 좋은 것의 차이 팩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7년 동안 간을 지켜온 국내 판매 1위 우루사는 간수치 개선과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기준은 팩트입니다. 선택은 우루사입니다. 디그니티 앤 인텔리전스 더 K9 이어서 모닝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왜 품질과 다른지. 그래서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 바로 알기 프로젝트. 감정업체마다 감정서 차이가 나는 다이아몬드 품질 때문에 세월이 지났어도 감정서가 없어도 처음 그대로의 다이아 등급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J 다이아몬드는 해외 산지에서 직접 엄선한 정확한 다이아만을 수입하기에 감정서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다면 종로 3가 종묘공원 옆 MJ 다이아몬드로 오십시오. MJ 다이아몬드. 이사,
더 이상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참 좋은 포장이사 서비스 예스 이사공사. 이사공사를 만나면 이사가 술술. 예스 이사공사 1577 이사공사. 포장이사도 택배는 역시 KGB. 허구 날 변비는 한비 크레이색이.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유쾌 상쾌 통쾌. 변비는 메이킨. 혈관 88 시습팡. 관절 88 시습팡. 혈관 88 멜론 추출물. 혈관벽 두께 증가 억제엔 식약처 인정 원료로 만든 시습팡. 혈관 88 피부 88 시습팡. 다시 돌아온 네스카페 돌체구스터의 특별한 기회. 100% 유기농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캡슐 커피 머신이 최대 50% 할인. 가까운 네스카페 돌체구스터 매장을 방문하세요. 올라간다. 세상의 높이가 우리의 기회가. 우리가 만든 길을 따라 세상은 위로 넓어진다. 수직의 길로 세계를 넓히다. 길을 만들다. 현대 엘리베이터. 핏! 우리 아기 락토 핏! 핏! 아이들도 락토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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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가족이 락토 핏!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내 몸에 핏! 종근당 건강. 이가탐! 효과. 잇몸병이 확실하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의 탁월한 선택. 이가탄. 먹어보면 잇몸이 잇몸이 확실히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가탄. 꽃잎 흩날리는 봄날이 찾아오면 폭풍 업로드 시작. 커피 한 잔을 비운다. 소녀 감성을 채운다. 맥심 모카 골드. 얘들아, 가자. 네, 보스! 대한민국 관절을 접수하러 왔다. 관절 통증, 붓기, 활동장애 개선 확인. 관절 연골은 보스웰리아. 보스, 연골도 접수했답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얼룩 걱정은 더 적게. 뉴퍼실 프리미엄. 두 배 고농축 성분으로 새로운 차원의 깨끗함과 4주간의 상쾌함까지. 따라올 수 없는 차이. 뉴퍼실 프리미엄. 미세먼지도 코드 없이, 제한 없이, 코드 없이, 걱정 없이, 코드 없이도 강력한 무선 공기청정기 쿠쿠 인앤아웃 공기청정기 코드리스. 이런 먼지 너 때문에 먹치기 코치기 먹치기치기. 아 나 막깝하네. 용각산 쿨 쳐라. 생약성분이 목을 촉촉하게. 용각산 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구속 기소된 지 354일 만인 오늘 오후에 열려서 TV로 생중계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5개가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GM의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측이 오늘로 예정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자 노조원들이 항의하면서 사장실을 점거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F-15K가 추락해서 조종사 2명이 숨진 걸로 보입니다. 공군은 조종사 1명의 시신을 수습한 데 이어서 오늘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도 내버려 둘 수 없는 문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약한 황사가 지나가겠고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져서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7시간 반 뒤에 낮 2시 1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혐의가 모두 18가지인데 그중에 이미 15가지는 다른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선고를 내리는 판사가 이미 최순실 씨한테 징역 20년을 내린 상태라서 적잖은 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13개가 최순실 씨와 공모한 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등입니다. 최 씨 1심 재판부가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는 만큼 11개 혐의는 최 씨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강제 인사 조치 등 4개 혐의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최순실 씨는 1심에서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에겐 최순실 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대부분의 혐의가 대통령직을 이용한 것인 만큼 최고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을 더욱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선 CJ 이미경 부회장 강제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첫 판결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과 별도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와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일을 하던 중에 사이버 성폭력을 당해서 정신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네, 수화통역사 황소라 씨는 영상전화로 수화통역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4년 전부터 음란행위를 하는 남자의 영상전화를 14번이나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황 씨는 우울증과 정신적인 외상까지 앓게 됐고 작년엔 의사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권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런 황 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황 씨는 산재 승인을 받으면 무근체증이 내려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는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0%대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0.8%였습니다. 2013년에는 20%로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5년 사이에 사실상 존재감을 잃은 겁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현지 업체들에 밀리기 시작했고 지난 2006년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발화 사건이 터지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이후 갤럭시 S8이 출시됐지만 사드 사태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재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가성비를 앞세운 자국 브랜드가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점유율도 0%대를 유지할 거라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 관련 기사도 보시죠. 호텔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텔을 많이 짓고 있지만 객실 2개 중에 하나가 빈방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주로 겨냥해 지었던 중소규모 비즈니스 호텔의 경우에 서울에서는 절반 정도가 비어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금지했던 걸 푼다고 해도 전망이 어둡다는 점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관광 패턴이 쇼핑만 하고 오래 묵지 않고 돌아가는 짧은 일정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가 에어비앤비 같은 대체 시장이 발달하고 있어서
결국 문 닫는 호텔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실 때 뚜껑을 열고 마시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커피잔 뚜껑은 보통 플라스틱인데요. 뚜껑 중에서 PS라고 쓰여진 플라스틱 뚜껑은 내열성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섭씨 90도 이상의 열과 닿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PS라고 표기가 돼 있으면 뚜껑을 열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영수증에는 비스페놀 A라는 화학 물질이 묻어 있는데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유방암이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흡수되는 양이 미미하지만 로션을 바른 손으로 만지면 흡수율이 50% 이상 올라간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은퇴라고 나면 시간은 남고 할 일이 없는 게 더 문제라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결과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돈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삶을 윤택하게 만들 인간관계와 자기 개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여가생활 준비는 위험 수준에 이를 만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대가 가장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구 만나는 횟수가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고 아예 안 만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가활동과 인간관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걸로 풀이가 됩니다. 금요일인데 40, 50대 분들 친구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보시죠. 끝으로 경향신문은 연세대, 중앙대 등 6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양보다는 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의 경우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몇 권이라도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독서를 한 학생을 좋게 평가합니다. 봉사활동 역시 일방적인 봉사보다는 상대의 처지나 어려움을 헤아리는 태도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른 대학들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모닝클릭입니다. 어제는 4월 5일 식목일이었죠. 한때 공휴일이었던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닝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식목일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내용을 보면 한 청원자는 식목일을 휴일로 재지정해 국가적 환경 정비의 날로 만들자고 했고 또 다른 청원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민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식목일을 휴일로 지정해주세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식목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부터 60년 가까이 공휴일로 유지됐다가 지난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요. 당시 정부는 공무원 주 5일제 시행으로 관공서 휴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뺐습니다. 한편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식목일 변경이 추진돼 지난 2009년 식목일 변경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지만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모닝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에버랜드 스토킹입니다. 에버랜드의 돈 없는 마케팅이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튤립 축제 홍보글을 보면 마치 에버랜드가 스토킹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해당 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에버랜드로 저장된 상대가 429통의 부재중 전화와 여러 개의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돼 있습니다. 잘 지내, 너 오늘도 안 왔더라, 이번에도 안 오면 끝이야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튤립 축제에 꼭 오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범죄 행위인 스토킹을 모방한 마케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에버랜드 측은 즉시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사과 한마디 없는 에버랜드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불매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모닝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반려동물 양육비입니다. 온라인 마켓 옥션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2,584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하는 월 평균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 조사했습니다. 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8%에 달했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과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은 각각 7%를 차지했습니다. 또 그 이상을 쓴다는 사람은 3%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월 평균 13만 3천 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설문 참여자의 절반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지출 비용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응답자의 70%가 간식을 꼽았고 위생용품과 미용용품, 장난감, 의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설문 참여자 10명 가운데 4명은 반려동물을 위한 기념일을 챙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닝클릭이었습니다. 최근에 70대 노인이 사상 최고액인 9억 원을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뉴스 전해드렸었는데요. 한 은행원이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80대 노인을 또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꼭 돈을 찾은 것처럼 사기범 2명을 이 노인 집으로 찾아오게 해서 현장에서 붙잡기도 했습니다. 정현 기자입니다.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빼겠다고 하면 직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용도의 자금으로 쓰시는지 여쭤보고 있거든요. 혹시 보이스피싱 때문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지만 범인들은 미리 답까지 정해줍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적금 해지하는 걸로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11월 80대 어르신이 부동산 매매 자금으로 필요하다며 은행에서 1억 원 현금 인출을 요구했습니다. 매매 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현금부터 가지고 오라는 데가 어디냐. 아드님이랑 가시네. 그래서 아드님 연락처를 달라고 한번 확인하겠다. 그랬더니 아드님 연락처도 완강히 못 주시겠다고 하시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은행 직원은 40분간 질문을 이어갔고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4층에서 은행 직원들한테 심지어 자식들한테까지도 아무 얘기 못하게 한다. 그런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시죠? 딱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이셨어. 이 직원의 신고로 결국 범인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기 직전 금융회사 직원들의 기지로 막아낸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242억 원. 사기범 289명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SBS 정현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한데 뭉쳐서 동네 부동산에 집값을 올려서 내걸라고 압박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집 보러 온 다른 동네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서울 동부 이천동 공인중개업소 수십 곳이 주민들에게 아파트값 담합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안내문을 일제히 내붙였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시세보다 수억 원 올린 매매가격을 제시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중개업소들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낮은 가격 가지고 밑줄 거를 만들어서 가격을 싸게 후려치는 그런 부동산들이다. 민낯 때문에 안 올랐다.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광교와 용인 등에서도 입주자 단체가 중심이 돼 아파트 호가를 올리는 일이 잇따르자 결국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아파트값 담합 행위를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방해로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형법에 업무 방해 조항이 있긴 하지만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담합에 대한 경고 효과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규정하게 되면 중개사들이 그 규정을 들어 자신들의 업무를 방어할 수 있게 되고 담합을 하려는 주민들에게 보내는 경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형법상 업무 방해에 대한 처벌은 최대 5년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20대 청년들에게 부모의 도움 없이 전세 보증금을 내는 건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게 되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스브스 뉴스 파인더로 만나보시죠. 그 청년들은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목돈이 부모님이 주시지 않은 이상은 그런 목돈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충분한 보증금을 받아두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살만한 집에 살면은 월세 한 뭐 50, 60 뭐 이 정도는 보통은 줘야 하는 것 같고 내는 비용 대비 좀 주거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대한의 주거 퀄리티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요나타이나 런던이나 그런 한가지 비싼 도시들 위주로 이런 대안적인 주거 형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의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많이 공급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라는 약간의 단점들은 있기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보통 큰 공용 공간들이 뭐 주방이든 거실이든 공간 자체를 널찍하게 쓸 수 있다 보니까 뭐 그 원룸 가격 대비했을 때 보통 한 20, 30% 혹은 30, 40% 어쨌든 그렇게 절감된 효과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서울에 학교를 올라왔던 친구들을 좀 다양한 사람들 사실 만나고 싶지만 마땅히 만날 곳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업 관련해서 누군가랑 좀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학교 뭐 선후배 외에는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샵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선 개념이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데에는 좀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걸 통해서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좋은 선택지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불균형을 발견하셨나요? SNS 팔로워 수가 무려 22만 명에 달하는 인기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 나단입니다. 수영은 물론 서핑도 즐긴다고 하는데요. 보통 고양이라면 물을 싫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나단이는 어떻게 수영을 하게 된 걸까요? 주인인 라이언과 멜리사는 나단이가 어릴 적부터 바다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Well, Nathan was hesitant at first, but he got used to the water, and eventually he was swimming with us. 나단이는 고속도로 구석에 버려진 유기묘였습니다. 라이언과 멜리사가 발견한 후 지극정성으로 고양이를 키우게 된 건데요. 그 덕분일까요?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는 나단이의 모습은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취미를 가진 고양이가 또 있을까 싶은데 바닷물에서 오래 수영해도 괜찮은 걸까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피부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잘 씻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시거나 혹시 이럴 경우에는 더 갈증을 유발할 수 있고 소금을 배출하는 능력이 사람한테도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바닷물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주인이 늘 건강을 신경 써줘서 별탈 없이 나다니는 수영을 즐긴다는데요. 아픈 과거는 잊고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네,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부가 매달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아마 뉴스 보시는 분들 대부분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장 보러 갔을 때 느끼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크니까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 보통 하시는데 지난달 물가도 최근에 발표가 나온 거 보니까 1% 정도 올랐다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네, 딱 1.3% 올랐다고 네.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반년째 안정적으로 1%대의 상승을 기록 중이다. 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이랑 지금을 비교해서 얼마가 올랐다 내렸다 보는 건데요. 네. 그 장을 보시는 분들이 당장 이 1이라는 숫자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반찬으로 오징어 볶음하고 시금치 나물 해야지 생각하고 시장에 간다고 하면 네. 지금 쌀 2kg 4,700원대입니다. 그래서 2kg면 약간 무거운 이렇게 봉지 네. 수준인데 네, 네, 네. 지금 이 봉지에 1년 전보다 1,000원 넘게 더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건오징어, 말린 오징어만 해도 평균가가 지금 한 마리에 4,600원 꼴인데요. 네. 1년 전에는 3,100원이면 샀거든요. 시금치는 한 단에 평균 2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쌀 한 봉지, 오징어 한 마리, 시금치 한 단 사는데 1년 전보다 3,000원 가까이 더 든다는 말이죠. 네, 네, 네. 그렇다고 외식을 한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올 들어서 짬뽕, 짜장면, 김밥, 햄버거 이런 그나마 저렴한 외식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러니까 당장 아니 지금 먹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무슨 얘기냐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뭐 통계청에 물어보면 그런 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달걀 값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축산물. 떨어진 건 사람들이 잘 안 보고 또 오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물가지수를 정할 때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방금 보신 것 같은 품목들 네. 아침 저녁거리, 간식값 이런 게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입니다. 네. 지금 통계청의 물가를 계산할 때 보는 품목이 460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460가지가 다 가중치가 있습니다. 전국의 표본 가구들이 한 달에 어디에 얼마나 돈을 썼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품목에는 가중치를 더 주고 어떤 품목은 덜 주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월세 가중치는 43점인데요. 네. 아까 장본 오징어는 1점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시민들이 돈을 쓰는 데를 봤더니 한 달에 1,000원을 쓴다고 했을 때 네. 월세를 내는데 43원을 쓰고 오징어 사는 데는 1원을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가 높은 품목들이 전세, 월세, 휴대폰 요금, 그리고 휘발유 이런 것들입니다.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가정에서 돈을 많이 쓰는 품목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자주 쓰진 않죠. 한 달에 한 번 월세 내고 뭐 2년에 한 번 목돈으로 내잖아요. 네. 근데 자주 사고 매일 먹는 그런 아까 장본 쌀은 5점, 오징어 1점, 시금치 0.5점. 그러면 외식하자고 봤더니 짜장면 가중치는 1.5점 네네네. 이런 정도거든요. 이번 달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란 같은 그런 축산 물가만 네. 1년 전에 비해서 조금 내리고 농산물, 수산물, 외식비 이런 거는 올랐습니다. 실제 부문별로 들어가서 보면 수치가 다 1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를 다 합치면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1% 초반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세, 월세 이런 거 다 합치지 말고요. 네. 우리가 좀 장바구니 물가랄까 이런 건 좀 알아보기 쉽게 여러 가지로 좀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사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물가 구성하는 460가지 네, 네. 품목들이 계속 바뀝니다. 네. 근데 5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종이 사전은 아예 조사를 안 합니다.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2015년까지는 품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지금 당장을 반영하는 데 시차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딱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 품목에 매기는 가중치는 당연히 돈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네. 근데 쌀값이 전셋값이랑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는 거는 네, 맞지만 네. 이런 쌀처럼 자주 사는 중요한 생활 품목들은 빈도에 따른 가중치 같은 거를 좀 보조 지표 같은 걸로 둬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전국의 그 2,200가구에 그럼 체감 물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물가 인식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3월에 2.5% 오른 것 같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1%포인트 이상 더 높게 느꼈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쌀값이랑 적게 버는 사람들 쌀값이 그렇죠. 이게 비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돈 버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도 그런 걸 좀 다양화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지적도 있는데 이건 좀 많이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반고흐가 그린 밤하늘만큼 아름다운 야경이 미국 뉴욕에서 포착됐습니다. 빛나는 별들로 뒤덮인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둠이 찾아온 도심, 빼곡히 솟아오른 건물들 위로 하얀 소금을 뿌려놓은 듯 총총한 별들이 쏟아집니다. 화려한 네온 간판과 바쁘게 움직이는 차량의 불빛 등 사람이 만들어낸 빛도 아름다움을 더하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사진작가가 장노출과 타임랩스라는 특수 카메라 기법을 활용해 완성한 모습입니다. 요즘 뉴욕주에 있는 일부 관공서 건물에선 운치 있는 야경을 되찾기 위해서요. 밤 11시부터 철저한 소등으로 빛 공해를 줄이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고 나니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춤이라도 추는 건가요? 동물원 안에 곰이 벌떡 일어서서 두 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보러 온 사람들을 향해 안녕 하고 인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일본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사실은 눈이 내리자 눈송이를 잡으려고 야단 법석을 떠는 중입니다. 강아지들만 눈을 보고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곰도 만만치 않죠. 덩치 큰 곰에게서 순수한 아이 같은 모습을 발견하니 웃음이 절로 나네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스티커를 갖고 놀면서 아무데나 붙인다고 무작정 혼내면 안 될 것 같네요. 그것도 하나의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얀 캠퍼스 앞에 선 남자가 팔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척 바빠 보이는데 뭐라는 걸까요? 물감과 붓 대신 스티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중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점점 그럴듯해지죠. 모양도 크기도 색도 제각각인 스티커 수천 장을 붙여서 명암과 입체감까지 살린 그림을 탄생시키다니
재료에 대한 고전 관념을 깬 색다른 시도가 돋보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예술가가 선보인 건데요. 완성된 모습을 보고 나서도 스티커만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바닥에 앉아있던 남자가 갑자기 힘껏 위로 튀어오르더니 그대로 공중회전을 합니다. 몸에 줄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뭔가 조작이 된 걸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죠. 미국 미시건주에 사는 체조 선수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훈련으로 단련한 근력을 이용해서 순발력으로 기술을 펼친 거라는데 대체 얼마나 몸을 단련해야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걸까요? 다시 봐도 마술 같은 순간이네요. 무서운 속도로 트럭이 달려가는데 지금 사고인가요? 트럭의 적재함이 종잇장처럼 찢어졌습니다. 느린 그림으로 보니 더욱 무시무시한데요.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실제 사고 상황이 아니고 미국의 영상 제작자들이 진행한 모의 실험입니다. 미국은 트럭의 평균 높이보다 50에서 60cm 정도 낮은 돌다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하네요. 도로에서 높이 제한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 똑똑히 보셨죠? 현실에서 재현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웅국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사실 무근이고 허위 사실이고. 김은국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임을 연 김은국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사실 무근이고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증거물도 많고 증인도 많다고 말했는데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은혜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이어 팬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진실이 밝혀져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김은국 씨와 함께 나온 한 측근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김은국 씨에게 선물했다는 그림을 들어보이며 김은국 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제 군 복무 중인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 백골부대 조교가 된다는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육군 측은 지드래곤을 조교로 검토한 바가 없고 최종적으로 3사단 예하부대로 배치받아 일반병으로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2월 말 백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지드래곤은 어제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신병교육 수료식에 참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수료식을 마친 지드래곤의 사진이 올라와서 팬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이 모습을 포착한 중국 팬은 당시 지드래곤이 즐거워 보였다며 경례할 때의 모습이 귀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1995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룹 듀스 출신의 고 김성재 씨 사망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요. 무조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김성재 씨.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 김성재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 이는 가수 김광석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제로 끝난 사건이라며 재수사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남겼고요. 이 글은 청원 인원 5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듀스 출신의 김성재 씨는 1995년 첫 솔로 데뷔 무대를 선보인 바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성재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 측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청장년 급사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밝혔고 그의 오른팔에선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됐는데요. 타살 의혹이 나오며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최종심에선 무죄가 선고돼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 광고 시장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광고종합연구소가 2월 브랜드별 광고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트와이스가 출연한 광고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트와이스는 일본 소프트뱅크 통신사 광고 시리즈에 출연하면서 처음으로 일본 광고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는데요. 해당 광고에 관련 동영상 재생수도 1,000만 뷰를 돌파할 만큼 현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는 컬러풀한 의상에 특유의 발랄한 모습으로 해당 광고를 촬영했는데
현재 언론은 일본 광고 첫 출연이라는 화제성과 귀여움을 어필한 점이 10대 여학생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고현정 씨가 오는 12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의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할 예정인데 지난 2월 SBS 드라마 리턴에서 하차를 공식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고현정 씨는 제작진과의 갈등으로 드라마 리턴에서 하차한 뒤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진행된 해당 영화의 언론 시사회도 불참했는데 당시 제작사와 참석 여부를 논의했지만 고현정 씨가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부담스러워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는 영화에 대한 애정으로 고심 끝에 참석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후 영화 홍보 행사에 고현정 씨가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기 논란에 휩싸인 뒤 잠적했던 배우 이종수 씨가 잠적 열흘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수 씨는 지난 3일 소속사 측에 메일을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제보에 대해 현재까지 매달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종수 씨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다는 심경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지인의 결혼식 사회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85만 원을 받아 잠적한 것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는 일단 모습을 드러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자고 답장을 보냈지만 이종수 씨의 답변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유난히 비 소식이 참 많았죠. 현재 서울은 비가 좀 잦아 들어가고 있고요. 곳곳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곳곳으로 최고 10mm 정도의 비만 더 내리겠고 오전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미세먼지와 황사가 걱정입니다. 황사가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수도 있고 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내려가면서 서울이 10도, 대구는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곳곳으로 눈이나 비 예보가 또 한 차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낮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7시간 남았습니다. 판사가 재판장에 들어와서 선고를 할 때까지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데 최종 선고는 적어도 4시는 돼야 나올 듯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전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6년 9월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고 한 달 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이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최순실 씨를 포함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등 측근들은 재판 과정에서 점차 박 전 대통령의 등을 돌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후 6개월간 5명의 국선 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기소된 지 354일, 118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련자만 51명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일단락됩니다. 법원이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오늘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8가지인데 그중에 이미 15가지는 다른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특히 오늘 선고를 내리는 같은 판사가 이미 최순실 씨한테 징역 20년을 내린 상태라서 오늘도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김기태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13개가 최순실 씨와 공모한 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등입니다. 최 씨 1심 재판부가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는 만큼 11개 혐의는 최 씨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강제 인사 조치 등 4개 혐의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최순실 씨는 1심에서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에겐 최순실 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대부분의 혐의가 대통령직을 이용한 것인 만큼 최고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을 더욱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선 CJ 이미경 부회장 강제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첫 판결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과 별도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와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어제 오후에 한국 GM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했습니다. 회사가 돈이 부족해서 오늘 주기로 했던 성과급 450만 원을 못 주겠다는 데 항의를 한 겁니다. 가뜩이나 사이가 안 좋은데 더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한국 GM 부평공장 공관에 있는 사장 사무실. 성난 노조원들이 직기를 부수고 사무실 점거에 나섰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된 성과급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사측의 통보에 집단 행동을 벌인 겁니다. 카허 카젬 한국 GM 사장은 어제 오후 직원들에게 이메일 공지를 통해 1인당 45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였고 본사와 채권단에 추가 자금 투입이 없다면 4월에 예정된 각종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노조원들이 사장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노조 측은 지급일 전날 문서로 지급 불가를 통보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폭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처할 방침입니다. 한국GM은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미국 본사의 협상으로 어렵게 회생 계획을 마련했지만 임금 삭감 등 자구안에 대한 노사의 대립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리 앵글 미 GM 사장은 4월 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GM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하던 그 시간에 결국 칠곡에선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추락해 20대 조종사 2명이 숨진 걸로 보입니다. 앞쪽에 탔던 조종사 CC는 수습을 했고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이 계속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입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가 경북 칠곡군 하카리의 유학산 자락에 추락했습니다. 추락 전투기 조종사는 29살 최모 대위와 27살 박모 중위로 사고 1시간 전쯤 대구기지를 이륙해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시가지 상공에서 고도를 낮춰 비행하다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전투기가 평소보다는 아주 낮게 그냥 안개 속으로 날아가다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한 10초나 20초 후에 꽝 그게 연달아서 한번 시험해봤지만 한 수번 이상. 사고 직후 군은 모든 기종 항공기의 비행 임무를 중단하고 수색에 나서 2시간 만에 유학산 9부 능선에서 전투기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공군은 어제 저녁 앞좌석에 타고 있던 최 대위의 시신을 수습한 데 이어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F-15K가 임무 도중에 추락한 건 도입 1년이 채 안 된 지난 2006년 6월 이후 12년 만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울산에선 시내버스가 공장 담장으로 돌진하면서 승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기울어지면서 피해가 더 커질 뻔한 걸 지나가던 시민들이 맨손으로 떠받쳐서 박아냈습니다. 보시면 슈퍼맨이 따로 없습니다. UBC 서윤덕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시내버스 앞부분에 부딪힙니다.
이 충격으로 버스는 중심을 잃더니 공장 담장으로 돌진합니다. 엄마! 엄마! 버스 쾅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걸 도와주세요 하고 뭐 한마디 아우성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처럼 손잡이와 의자가 부서지는 등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담을 무너뜨리고 멈춰선 버스는 앞바퀴가 가로수에 걸리면서 기울어졌습니다. 버스 안엔 운전기사를 포함해 3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2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맨손으로 버스를 세웁니다. 10여 분간 버스를 떠받치는 사이 119 구조대와 시민들이 승객을 구조했습니다. 서로 말도 없이 버스를 이제 세우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하시다 보니까 차가 흔들흔들하면서 조금 세워지려고 하는. 누구랄 것 없이 사고 현장에 모여든 시민들 덕분에 구조는 빠르게 진행됐지만 40살 이모 씨 등 승객 2명이 숨졌습니다. 또 4명은 크게 다쳤고 나머지 승객들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 저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을 했던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33살 김모 씨가 어제 도피 2년 4개월 만에 국내로 끌려왔습니다. 베트남에서 붙잡혀서 어젯밤 9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26살 임모 씨를 때려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뒤로는 중국과 무역 협상을 준비시켜 놓고 겉으로는 계속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과 맞서길 꺼려했던 다른 대통령들과 나는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가적으로 승부를 거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대중국 관세폭탄 조치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이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500조 원대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거론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대 대통령과 달리 중국과 경제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ny years no president wanted to go against China economically and we're going to do it. 이어 중국을 존중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친구지만 자신은 미국을 대표하는 만큼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중국에 의한 지적재산권 도용도 더 내버려둘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We can't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So we're at a point where we had to do this. 행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관세부과 계획은 중국의 무역 장벽을 허물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언과 트윗을 종합하면 중국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높이진 않으면서도 먼저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휴전선을 걸어서 넘을지 텔레비전 생중계를 할지 경호는 어떻게 할지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어제 실무자들이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제는 답을 내지 못해서 곧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어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 없이 4시간 동안 밀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북한 정상의 정전 후 첫 남한 지역 방문이란 상징적 의미를 감안해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걸어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을 걸로 보입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했던 만큼 우리 의장대를 사열하는 안이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우리 측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두 정상 간 만남을 생중계하길 희망하는데 최고 지도자의 정제된 모습만 노출하는 북한 특성상 난색을 나타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북측이 대규모 경호 인력과 장비 반입은 물론 회담장 주변 JSA 경비병력 철수를 요구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양측 수석대표는 차관급인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과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격을 높이자는 북측 요청에 따른 겁니다.
청와대는 북측과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구체적 논의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추가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열흘 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여러 소식통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뜻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회담이 6개 나라가 모여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 만큼 북한의 시간 끌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3년 전 삼성 합병 문제 저희 탐사보도팀이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땅에 공시 지가를 정하는 과정이 처음 계획과 많이 달라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에버랜드 안에 있는 호스텔 땅입니다. 지난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로 새로 추가됐고 제곱미터당 8만 5천 원이던 공시지가는 40만 원으로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40만 원 표준지는 합병 직전 증권사들이 에버랜드 땅 가치를 많게는 8조 원까지 부풀리는 보고서를 쓸 때 활용된 그 땅입니다. 그런데 SBS 탐사 보도팀이 입수한 공문을 보면 2014년 12월 초 에버랜드 담당 감정평가법인은 표준지를 기존 한 곳에서 과천 서울랜드처럼 두 곳으로 늘리는 안을 용인시에 제시했습니다. 용인시도 적정한 의견이라고 회신까지 했습니다. 이때 문제의 호스텔 표준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4일 용인시 1차 부동산 평가회의에서 담당 평가사 A씨가 40만 원 표준지를 포함해 표준지를 7곳으로 늘렸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7곳으로 나눈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란 위원회 요구가 있었는데 회의가 정회됐고 별다른 논의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는 에버랜드 주변 캠핑장이 늘어 용인시가 표준지를 늘려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용인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캠핑장은 그거는 에버랜드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데 왜 자꾸 캠핑장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표준지가 늘어난 경위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질의했지만 국토부 감사 중이란 이유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네,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뭘 좀 전해주실까요?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뉴스들 네. 살펴보는데 화제의 키워드들 중에서요. 네. 지금 카이스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보이는데 크네요. 네, 네. 카이스트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세계 30개국 인공지능 전문가 50명이 네. 앞으로 우리나라 카이스트하고는 그 어떤 연구도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카이스트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킬러 로봇 같은 살상무기를 만들려 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카이스트는 지난 2월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과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네. 이 카이스트에서는 이 센터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나 군인이 부족할 때 필요한 무인화 기술을 개발한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일명 전쟁 로봇이나 킬러 로봇이 나올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생긴 것입니다. 네. 아, 미국에 있는 구글에서도 3천 명 정도가 되는 직원들이 인공지능으로 전쟁 기술을 만들면 안 된다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 국방부의 무인 항공기 타격 정확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상 과학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만큼 기술 개발이 진행됐다는 뜻일 텐데요. 몇 년 안에 전쟁 로봇이 실제로 개발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를 규제할 국제 협약이 빨리 나와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전쟁 로봇 하면 이제 터미네이터 영화가 그렇죠. 떠오르는데 카이스트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라면 정말로 명확하게 좀 그렇죠.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친구하고 함께 담배 네 값을 훔쳤을 뿐인데 그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고등학생이 네. 검찰 출석 통보를 받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숨진 학생의 부모는 경찰이 아들의 입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서 아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숨진 A군의 부모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아들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경찰이 고등학생인 아들을 경찰서로 부르고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부모에게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라면서 네.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을 부모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이번 사건 철저히 조사해서 잘잘못 가리고 잘못이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의 부모에게 연락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당시 A군이 엄마와 통화하게 해준다며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아니라 A군의 여자친구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청소년을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수사 규칙을 따르긴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자, 담배 내값을 훔친 데 비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안타깝긴 하지만 네. 두 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치는 건 특수절도고 이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송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담배 내갑이라는 게 참 보기도 좀 안타깝네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네,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있었던 네. 일인데요. 진돗개 한 마리가 동네 주민을 물었습니다. 네. 주민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개 주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네. 어제 전주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에게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사건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쯤 전주 시내 한 빌라 앞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 진돗개는 주민의 허벅지를 물었고요. 네. 주민은 전치 일주일의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문제 진돗개는 과거에도 다른 사람을 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 주인이 입마개를 씌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재판에 네. 넘겨졌는데요. 개 주인의 주장이 황당했습니다. 개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핥았을 뿐 핥았다고요? 네, 물진 않았다라는 네.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법원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선명한 개 이빨 자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개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개 때문에 상처를 입는 등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뭐 핥았을 뿐이다, 물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었던 그 개 주인, 이 피해 네.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또 이 피고에게는 반려견이라고 할지라도 이웃 주민들이나 특히 노약자에게는 때에 따라서 생명을 위협할,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동물인데도 타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적절한 주의 의무가 없었다라면서 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인한테는 가족처럼 이쁜 개일지 몰라도 당했거나 혹은 당할 뻔한 그렇죠.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원 가지고 이런 게 고쳐질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맹견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입마개를 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작년에 허리케인이 동네에 들이닥쳤는데 이 틈을 노리고 가게 물건들을 훔친 남자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벌 100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정준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대형 매장 앞입니다. 진회색 SUV 승용차의 뒷문이 열리자 10명 가까운 남자들이 내립니다. 무릎 가까이 물이 차오른 상황에서 후드나 복면으로 얼굴들을 가리고 나더니 쇠망치로 출입문 열쇠를 부숩니다. 매장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간 남성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칩니다. 지난해 8월 말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주에 상륙했을 당시 약탈 장면이 담긴 동영상입니다. 재난 상황을 악용한 약탈 행위가 잇따르자 당시 경찰은 약탈 행위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We are going to push hard. I've talked to the district attorney to seek the fullest two things. The fullest prosecution possible available for any crime that's committed. 실제로 당시 약탈 행위를 저질렀던 30대 남자에게 텍사스주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자는 허리케인 상륙으로 주민들이 대피하자 대형 쇼핑 매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TV와 전자제품을 비롯해 5,5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허리케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재난 상황을 악용한 약탈 행위를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는 미국 사법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을 돕겠다면서 3조 9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달라고 국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방선거용이라고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민아 기자입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는 대책에 가장 많은 1조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목돈 형성을 지원하고 1.2%의 싼 이자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며 직장이 산업공단인 경우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줍니다. 또 8천억 원을 투입해 연 12만 개의 창업을 유도하고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줍니다. 지역 일자리 발굴과 해외 취업 지원에도 2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한국 GM 공장 폐쇄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에 직면한 군산과 거제 등 6개 지역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실직자의 생계 지원과 재취업, 협력업체 지원에 1조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년에 쓰고 남은 재원인 결산잉여금 2조 6천억 원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년은 20대 후반 인구가 급격히 늘어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앞으로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처럼 호흡기 질환이 있는 초중고 학생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결석이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에 미리 진단서를 내야 되고 결석 당일은 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됩니다. 네, 비가 내리면서 예쁘게 핀 꽃들이 다 져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되실 텐데요. 현재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으로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약해져 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2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 제주 윗세오름에는 8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곳곳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강원 남부와 충북은 아침에, 남부는 오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또다시 미세먼지와 황사가 걱정입니다. 황사가 일부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오후에는 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면서 서울이 10도, 강릉 14도,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